여러분, 오늘은 메뉴가 뭘까요? 네, 제가 만드는 양념장에 커리 파우더 반 스푼, 그리고 터메릭 파우더 반 스푼, 그 다음에 깨소금을 듬뿍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닭갈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양파를 썰어주세요. 자, 집에 캐비추가 없어서요. 네. 냉장고 보니까 요만큼밖에 없어서 일단 이거를 집어넣을 거고, 브라셀 스프라우트는 껍질을 따고 절반으로 썰었습니다. 충분할 것 같고요. 자, 파는 3개 하는데, 그냥 굵직굵직하게 절반, 그리고 3등분으로 썰겠습니다. 자, 떡 여기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한 개를 썼는데, 얘가 좀 시간이 익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는 조금 얇게 자, 닭고기는 다 손질해서 넣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기름을 다 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주를 한 컵 정도 부어서 네, 한 20분간 네, 담궈놨고요. 여기다가 소금이랑 후추 간을 했습니다. 미리 약간만. 네. 이거는 없으셔도 커리 파우더를 집어넣는 이유는 네, 그 닭고기에 있는 잡냄새를 싹 잡아준다고 합니다. 자, 당근도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이 얘도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줍니다. 자, 재료는 이게 끝입니다. 아유, 향이 너무 작네. So we're putting on the fire, right? Yeah. Okay, 쭉 내주세요. 네. Oh yeah. 치즈 닭갈비입니다. 오늘 메뉴는. 우리 애들이
치즈를 엄청 좋아해서. No, I just met him.